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네, 오늘 지즐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재밌는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네, 나무젓가락인데요.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씩 부러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My name is Leonardo.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훌륭한 아저씨의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감동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와 관련된 걸 한번 또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로는 셀프 서포트 브릿지였나? 서포팅 브릿지였나? 여튼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지지를 하면서 건설을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브릿지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무젓가락과 이렇게 반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은 직접 만져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바닥 쪽에다 놓고요. 평행각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 친구를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들고 이렇게 제가 들어올리도록 할 거예요.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 아래쪽을 통과를 해서 이쪽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올려놓고 들여놨던 거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약간 한 2cm 정도 떠오른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친구도 이쪽 아래다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냐, 이쪽에서 집어넣고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솔직히 두 명이서 하면은 쉬운데 혼자서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이쪽을 눌러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3층 쌌어요, 3층. 네, 옆모습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총 길다란 녀석이 6개에다가 짧은 게 3개가 들어간 이런 다리 형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방법일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중간 다리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올리면은 약간 조금 힘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좀 더 들어요. 네, 여기다가 하나 살짝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올려놓고 내려 살살. 오케이 님들, 아, 컨트롤 오졌다 이거. 님들 좀 잘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기다가 놓고 또 올립니다. 누르고 이렇게 이 정도 올려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오우씨. 오케이. 오, 이번엔 좀 빡센데? 오케이. 오졌다 이거. 으아. 오, 님들 5개 성공, 5개 성공. 야, 이거 진짜 이거 님들 이거 컨트롤 힘들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하다가 집어 던질 거예요 아마 진짜. 님들 제가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 일단은 다빈치의 다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당히 나무의 힘들이 서로서로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또 분산시켜가지고 무거운 하중도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리를 응용을 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막대를 일정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리 형태로 만든 거고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글루건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목재였으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데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진짜, 와, 이거 진짜 몇 번 때려치다가 제가 그냥 붙이는 걸로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일 뿐이고 실제로 하중은 이런 형태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못이랑 뭐 그런 기타 접착제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예쁜 다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바닥에 뭐 특별한 거 설치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다리가 벌어져 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냥 지지대고요. 여 위에다가 하중을 계속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원피스 만화책입니다. 한 권씩 한 권씩 해서 계속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오래 쌓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무게중심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 두 권. 우와, 멋있어 멋있어. 짠. 자, 다음 두 권 갑니다. 자, 14, 16. 야, 이거 무게중심 때문에 먼저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2, 4, 6, 8, 10, 12, 14, 16, 18. 자, 님들 20권 돌파! 오, 예스. 오, 야, 야, 잠깐, 무게중심이야, 야. 야, 무게중심이 안 맞아, 이거, 잠만. 오! 오, 씨, 깜짝아. 오, 소리 나가지고 놀랐는데, 이거 제가 다리 지지해놓은 거, 이거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딴 건 아니야, 딴 거 아니야. 아직 괜찮아. 자, 두 번 올라갑니다. 좋았어, 무게중심. 오! 아! 야, 이거 무게중심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네, 님들 이렇게 훌륭한 다리가 있는데 이대로 실험을 끝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은 이 다빈치 다리보다 조금 더 큰 친구로 오우씨 안 부러진데? 조금 더 큰 친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나가서 목재를 조금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휘잉! 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재 좀 사갈게요. 개당 얼마씩이에요? 350원이요. 저기 길이가 2m 40이요. 저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개 좀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네, 열심히 목재를 잘라봤습니다. 가로 길이가 한 48mm 정도가 되고 세로는 400, 즉 40cm죠. 그 정도로 잘랐고 두께는 아까 전에 한 5mm 정도? 5mm 좀 더 되나? 근데 저 나무 자체가 합판이어가지고 상당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라타거나 그러지까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시작하자고. 지지대에 다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채워 넣어서 좀 더 강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가 짜잔 4개 남아있거든요. 4개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3개를 더 쓸 수 있는데 3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층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제가 한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마지막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썰렁하니까 두 개를 놓도록 할게요. 이 멋있는 아치 형이 보이십니까? 다빈치의 셀프 서포팅 브릿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데? 아, 이거 진짜 못이랑 본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각목이 하나당 2m 40cm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에 천 얼마, 1600원이었나?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나고 약간 뭐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방학 숙제로도 좀 재밌지 않겠어요? 지금 방학은 아니지만. 네, 다음 시간에는요 사람이 실제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후! 후!